토요일 오후 출근 준비 중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박정훈이라고 하고요. 플랫폼 위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바로 할게요. 수고하세요. 대학 졸업 후 여러 활동을 했던 박정훈 씨는 주말마다 플랫폼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보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도 건당 수입을 얻는 플랫폼 음식 배달. 한 건당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한 건당 3,000원씩 되는 건데 이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방금 3,000원짜리가 뜨는 거예요. 1초마다. 왜 이렇게 밀려? 왜 이렇게 밀려? 가게가 늘렸나? 아. 이라도 더 배달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와, 아까 돼질 뻔했네. 음식 배달 노동자 역시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별점으로 평가됩니다. 정훈 씨의 별점은 5점 만점. 콜 수락률, 배달 완료율, 약속 시간 내 도착률이 모두 반영된 점수입니다. 별점이 낮으면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콜의 양이라든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죠. 정말 똥콜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픽업거리가 몇 수킬로, 2킬로, 3킬로 되는 것도 일단 이거를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평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약 20만 명. 늘어난 숫자만큼 별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평가가 좋아야 좋은 콜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투콜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동네에 4, 50명 정도 로그인 시켜놓고 먼저 뺏어가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동료가 아닌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경쟁 상대? 네, 경쟁 상대인 거죠. 최근 건당 배달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분초를 다투는 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벌려면 1시간에 최소 3건 이상은 배달해야 하는데 이것도 나름 노하우와 운이 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1시간에 하나만 가게 되면 이제 생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찍어야 됩니다. 이 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 늦은 밤, 쉼 없이 달리던 정훈 씨의 오토바이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음식점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없이. 80km 정도 달리죠, 평일에. 이거 오늘은 좀 적게 달린 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취소. 취소? 네, 취소된 거고. 온기가 가득한데. 네. 네. 떡볶이. 떡볶이. 네. 나름의 꿀 코스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갔던 곳이 코앞에서 이제 취소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아, 배달이 너무 늦어져서 취소를 한 거예요? 네, 취소를 해가지고. 배달에 주어진 시간은 평균 15분. 취소된 배달료와 음식값은 정훈 씨 몫입니다. 내가 다시 갖다 주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제가 먹으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52만 원. 올해 최저 월급인 179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건당 수익 또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배송 서비스 뒤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내몰린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당 3천 원의 돈을 벌기 위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은 휘말리는 초단위 경쟁, 죽음을 부르는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 사고만 1,800건에 달합니다. 일을 마친 정훈 씨가 천안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플랫폼 배달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학생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유식 돌아왔을 때 찍은 겁니다. 처음 밥 먹는 거. 죽이죠, 죽. 살이 많이 예. 빠졌네요. 예, 이때는 많이 빠졌는데요. 6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은 아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지만 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용했다가 사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듯이 그냥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정말 화가 납니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배달 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국내 최대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DH에 인수됐습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5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새 요금 체계에 논란이 일었던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꼼수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늘렸다며 반발했는데요. 국내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노동자들이 받는 배달 수수료를 매일매일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안전벨트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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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안전한 일터와 공정한 요금입니다. 저쪽을 보시죠. 형제들이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5전짜리 매각을 이루어낸 회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리에 배달료 3,000원을 받고 일을 하는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플랫폼 기업은 그동안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난 7년, 10년 동안 이 성장 과정에서 만 명이 넘는 수만 명이 되는 드라이버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1년 과정에서 매년 산재 사망 사고로 수명씩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잖아요. 사실은 일자리가 더 좋아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더 암울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태계인지 더 안 좋은 배드잡으로 만드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꼼꼼히 면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